직장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이죠. 그러니까 뭐 알바나 뭐 이런 거. 저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어딨겠어요. 당연한 거지. 저는 여러 가지 알바를 그전에 비해서 인기를 실감하시는 거죠. 처음에 시작하신 거라서 네. 얼떨떨. 이게 저희가 신문에서 그 2011 이 밴드 팬다 이런 시리즈에 하나를 실제 신문에 나오나요? 예, 신문에 나와. 아, 그래요? 와.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. 공연도 공연이고 경연도 꽤 많이 나갔었거든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어서 제가 4월 달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상금을 쪼개서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뭐 내년에는 이만큼 못 벌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루키 경연은 보통 데뷔하면은 데뷔 2년? 이제 2년차 3년차 되면은 루키라고는 못하니까 경연을 못 나가잖아요. 이름 바꿨다. 사춘기라는 말에 딱 맞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염두에 좀 두고 하셨나요? 테마들을 좀 아우를 만한 단어가 없을까 찾다가 얘가 좀 영어를 잘 알아서 연나리가 좀 약간 모호하고 애매하고 좀 불안하고 좀 약간 흔들리고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크로에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. 사실 일찍 듣고 나서 되게 좋아서 저도 기다려서 들었었는데 한빈 씨 바로 들어가지고 녹아야 될 것 같은데 때는 그런 생각하고 노래 불렀어요. 니네는 가사 알아들을 생각하지 마. 약간 이런 마인드로. 그래서 뭐 멤버들은 별 말 안 하더라고요. 첫 번째 EP 녹음할 때 프로듀서한테 한번 듣었죠. 프로듀서가 너무 꼬지 말고 좀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했나 봐요. 저는 첫 번째 EP 낼 때 그 다음 앨범을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해서 걱정 안 했나 봐요, 그때는. 아, 그 어차피 뭐 끝났는데 마지막 앨범은 진짜 콘서트에서 또 되게 따라 불러주고 이런. 아, 네. 되게 통쾌해. 네. 다음 제가 하니까 다 따라하시고 어, 네. 약간 오케이 해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마이크를 뗐어요. 막 다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. 아, 실용음악가 출신이잖아요. 네, 실용음악가나 이런 쪽을 하고 나면은 근데 밴드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실용음악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딱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저희는 이제 학교를 다녀가서 좀 느껴지는 게 어떤 팀들을 딱 들으면은 어, 이 팀 약간 실용음악가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. 네, 거의 맞아요. 연주 스타일이나 곡이 이렇게 흘러가는 타입들이나 약간 정형화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앨범에 성민이 형 기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성민이 형이 다른 기타리스트랑은 다르게 좀 멜로딕하게 라인을 짜거든요. 솔로라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실을 좀 화끈하게 막 블루지하게 가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멜로딕하게 잘 뽑아요. 되게 다들 요건 전 멤버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형근이가 쓴 가사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. 뭐 다른 밴드들이랑 만났을 때도 실용음악가 출신이라고 하면은
전혀 실용음악과 출신인지 예상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, 그만큼 형근이의 멜로디 같은 라인, 그런 라인들은 절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고,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 없을 거예요. 감성적인 면도 있더라고요. 뭐 어린애 같은 면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, 이제 사춘기고 그런 거면 아직도 되게 가야 될 기능이 남겨져요. 아니, 여지를 남겨놨죠. 되게 오래 걸렸어요. 막 짜내고 짜내고 쓰다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가사를 쓰려다가 몇 주 동안 쓰는데도 안 나와서 포기를 하고, 일단 여우부터 빨리 후딱 쓰자. 이거 30분 만에 써버린 거예요. 트위터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팬분들이 아, 이 노래 듣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했던 게,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찔린다, 미안하다, 뭐 걔한테 괜히 찌질한 가사라 해야 되나? 그런 가사를 안 쓰려고 했는데 그게 푹 나와버리니까.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찌질한 감성이라는 게 어디서든 조금씩 조금씩 묻어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왠지 과하지 않게 딱 들어맞았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. 그 영어 부분은 나리누나를 부르게 시킬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생각지도 못했던 두 번째 EP고, 그래서 내면서는 어떤 사람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? 밴드원들한테 야, 우리 망할 것 같아, 이제 막 어떡하냐, 우리 이번 앨범 안 될 것 같아, 막 이런 푸념도 많이 했었어요. 후보에도 오르고 대중화상 후보에도 오르고 생각지도 못하겠으니까,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좀 진짜 나중에는 압박이 오더라고요. 가끔 요즘에 이제 다른 팀들 만나가지고 이런 작업하는 작업기 같은 걸 들어보니까 약간 확실히 저희가 좀 편하게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고 괜찮네 하면 이렇게 그냥 가보는데, 보통 이렇게 되게 깐깐하게 하는 팀들은 녹음해가지고 싹 받았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톤 때문에 다시 녹음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, 그런 디테일함 하나하나가 좀 정교함을 만들어내는 건데 아직은 좀 러프한 면이 많이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. 아직 사춘기니까. 네. 연애도 근데 성숙해지면 별 재미가 없고 그런 게 좀 괜찮아요. 뭔들 안 힘들겠냐면은 일하고 밴드가 지금 많이 바빠지는 그걸 상태에서 둘을 같이 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. 뭐 다른 상황이 바뀔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좀 그런 거를 바꿔서 다른 변화를 주고 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. 그동안은 그냥 나오는 대로, 노래가 만들어지는 대로 되게 두서 없이 그냥 다 넣었거든요. 아무래도 곡 나오는 속도가 느려서. 네, 좀 이번에는 앨범을 그런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 의식이나 서사 같은 게 좀 담겨서 좀 그냥 뭐 사운드가 좋아지는 것보다도 정말 좀 음악적으로 뮤지션이다 할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 있는 앨범을 낼 만한 능력이 생기면 좋겠어요.